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오늘 99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모를 거야, 아마. 모를 거야. 지삐 몰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99강 공부하자. 99강, 100강 거의 다 했죠.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막 쇄도합니다. 선생님, 이거 끝나고 뭐 하나요? 3권에 대해서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고, 또 지금 저희가 8월 달인데요. 8월 달에 이제 한국 들어오셨다가 미국 가기 전에 이걸 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요, 이게 조금 일단은 조금 그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 시작한 게 처음부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엔 거의 한 3분 5분짜리를 했었어요, 그죠? 그걸 하다가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예,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식구 누구 때문에 이제 외국을 가게 되신 분인데, 그죠? 그런 상황일 경우는 뭐 굉장히 답답하죠, 그죠? 거의 의식주가 안 되죠, 의식주가. 언어를 모르면. 근데 그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방송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중간에 그냥 중단하시면 저 죽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물론 그분이, 그쵸, 약간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제가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치는 게 없겠습니까? 그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걸. 근데 항상 그 한 분. 그분의 절박한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해서 자꾸 이제 강의도, 방송도 준비를 하고, 요거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약속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예. 무조건 저희 방송 들으면은 영어가 막 뻥뻥 뚫리게 해준다. 입도 빵! 귀도 빵! 일빵빵! 그죠? 예, 빵빵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1강부터 100강까지는 기초적인, 1강부터 50강까지는 우리가 기초적인 발음, 그죠? 원리를 공부를 했고요. 51강부터 100강까지는, 그거에 기초한 이제 간단한 리스닝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게요, 그냥 무료 방송 팟캐스트라 그래서 제가 재미로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은요, 101강부터는 리스닝의 공습이 시작될 겁니다. 리스닝의 공습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패턴이나 이런 거 좀 공부를 했습니다. 말은 조금 이제 배웠어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근데 중요한 뭐냐면, 이제는 상대방의 얘기도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발음을 토대로 해서, 대본을 지금 녹음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녹음 중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그렇죠. 원어민 이 성우들이 녹음을 하시는데, 연기가 안 돼. 나만큼 연기가 안 돼.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분들이 드라마를 봤다 할지라도 제가 이 대본들을 다 뜯어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재만 봐갖고는 그분들도 뭔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하나하나 그 연기를, 소위 말해서 연기를 이제 지도한다 그러면 좀 이게 표현이 웃긴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녹음이 지금 8월 달인데 7월, 8월 제일 더울 때 두 달 동안 이거 씨름하느라고 제가 지금 아주 완전히 탈진 상태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50개의 대본을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강의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립니다. 이 대본을 리스닝으로 공부를 그 강의를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이렇게 강약 주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리스닝도 귀도 빵
뚫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무료 방송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 가셔야 되는데 교재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러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요. 좋은 결과,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또 녹음실을 가야 돼요. 또 녹음실 가서 우리 원어민 성우들하고 또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비롯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너무 뭐 소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두시고요. 1강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도 따라올 것이고 그냥 슬렁슬렁 선생님 농담이 좋아요. 이러신 분들은 모르겠어. 나는 알아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어렵지 않게 재밌게 저희가 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칼을 뺐으니까 영어에 대해서 그죠? 스피킹과 리스닝만큼은 그죠? 회화와 듣기만큼은 확실하게 배워 가셔야죠. 좋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9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진 장면입니다. 장소는 in the balcony 이렇게 나왔어요. 발코니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레이첼이 그렇죠. 남자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남자친구한테 결별을 선언하고 나서 그때 그 공허한 여자 심리 허한 거 그러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탄 건 아니고 표현이 좀 그런데 그걸 이제 위로하고자 좋아하는 로스가 발코니로 들어와서 레이첼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맨틱하게 할 거예요. 오늘 분위기는 로맨틱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로스가 굉장히 겸연쩍게 레이첼한테 인사를 합니다. Hey. Hey. You're right? 자, 레이첼이 로스한테 얘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닝입니다. I've been better. 아이, 정말 로맨틱하다니까. 예, 자, 레이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상관부터는 이것도 고칠 거야. 예, 여자 성우는, 여자 배우는 여자 성우를 저희가 두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ve been better. 사실, 대본만 들어보면 better만 들려요. 이 사람들 말할 때. 왜냐면 이제 줄여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앞부분을 좀 유출을 해봅시다. I've been better. 눈치챘죠. 그죠? been better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better 앞에 bee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앞에 분명히 have가 있다. have been. 그죠? I have been better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have라는 발음을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I've been bette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ve been better. 자, 뜻은 뭡니까? better 그러면 구세의 비교 형태죠. 더 좋아졌다. 그죠?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have plus pp 완료형을 써줬으니까 뭐 어떤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어. 이젠 조금 나아지고 있어. 나아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ve been better. I don't believe this. 난 정말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또 리슨인데요. 들어볼게요.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글쎄요. 자, 문장이 조금 됐어요. 그죠? 길이가 됐는데 이런 문장 들을 때 뭐가 딱 딱 이렇게 튀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튄 그런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문장을 다 놓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팍팍 튀는 그런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끝부분에는 그렇죠. care about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린 표현입니다. care about 이 단어가 들렸고요. 앞부분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유명한 그런 표현이 있었죠. Supposed to, supposed to, be supposed to. 우리가 배웠습니다. 설명드렸는데 그 표현이 쓰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가 I인데 I was supposed to가 아니라 I wasn't 이렇게 표현을 했죠. 부정이란 말이에요. I wasn't 아시죠? 줄여서 I wasn't인데 I wasn't supposed 이렇게 표현 안 하겠죠. Andamity는 날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I wasn't supposed to 이렇게 발음을 했네요. 부정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문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맞나요? 들어봅시다.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선생님, 근데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Supposed를 굉장히 좀,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낯설어 하십니다. 그죠? 이게 확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무슨 의미라 했어요? 두 개라 했죠, 두 개. 뭐 플러스 뭐? 그렇죠. 미래나 가정 플러스 의무. 그죠? 미래나 가정 플러스 의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I wasn't supposed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과거죠. 과거니까 미래는 아니겠고 그냥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정 플러스 의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과거의 가정이니까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무자 의무. 아시겠죠? 의무 플러스 가정이에요. 가정 플러스 의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건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유 그거 하지 말걸. 하지 말걸. 그죠? 그게 가정 플러스 의무죠.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이렇게 얘기했죠. This guy는 파울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탈리안 guy. 그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안이어서 care about 그러면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care for, care about. care about. 그죠? 커플로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care for, care about. care for 그러면은 뭐뭐에 대해서 like, 선호하다. care about 그러면 걱정하다, 신경 쓰이다, 더 나아가서 뭐야? 사랑하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딱딱 와야 돼.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 이탈리아 녀석을 사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부터 그렇죠. 가정 플러스 의무. I wasn't supposed to. I wasn't supposed to. I wasn't supposed to.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둡시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좋습니다. Should not have plus PP.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Should have PP. 그럼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Should not have plus PP.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약간 그런 거하고 뉘앙스가 좀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레이첼이 로스 앞에서 지금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 know, it was just supposed to be this big, fun Italian thing. 자, 지금 계속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It was just supposed to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가정 플러스 의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뭐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정이 아니니까. It was just supposed to be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뭐였어야 되는 건데 이런 의미예요. 뭐? It was just supposed to be this big, fun, Italian th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ng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사람들이 뭐래요? 그냥 하찮은 거 표현할 때 혹은 여러 가지 그냥 두루뭉실해서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할 때 그냥 thing 이렇게 해버린다 그랬죠. Italian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하고 Italian th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It was just supposed to be this big fun Italian thing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 이탈리아 남자를 이 녀석을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키 크고 덩치 크고 fun 재밌고 그런 그냥 이탈리아 남자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어야 했는 건데 it was just supposed to b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건 긍정이니까죠. 뭐뭐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뉘앙스예요. 과거에 대한 가정 플러스 의무. 아시겠죠? 마치 이제 should have pp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예요. 의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금 레이첼이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때 그냥 흘러가는 그냥 재미있는 그냥 이탈리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 앞에서 계속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Someday
I could look back and say, Hey, that was a big fun Italian thing. I could look back. 이렇게 얘기를 했죠. Look back. 그런 뒤를 돌아다 보다 이런 뜻이니까 회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someday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모르는 반 아닌데 밑줄 쳐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보통 이제 someday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그냥 언젠가, 언제든, 혹은 뭐, 그렇죠, 훗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날이죠. 그죠? 미래의 언젠가. 아,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뭐 비슷한 말은 뭐 some other day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in the future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뭐냐면 one day하고는 조금 구별을 합시다. 아, 물론 좀 섞어 쓰긴 하는데요. 엄밀하게 구별하면 someday하고 one day 차이는 뭐냐면 one day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one day last week 지난주 언젠가 I saw her 나 너 봤어. 나 그녀 봤어. 나 그녀 봤어. 이렇게 표현할 때 one day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보통 좀 someday는 미래에 대한 표현. 그렇게 구별 좀 하시면 돼요. Someday he'll be famous. 언젠가 그는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 미래에 대한 언젠가. 그죠? 언젠가라는 의미는 비슷한데 someday와 one day의 뉘앙스 약간 좀 다릅니다. Someday 이제 미래에 대한 어느 날. One day는 과거에 벌어졌던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Someday I could look back and say 언젠가는 뭐 미래 먼 훗날 내가 그냥 회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Hey, that was a big fun Italian thing. 아, 그거, 아유, 그냥 그때 스쳐갔던 남자? 그냥 키 크고 이렇게 웃겼던 그냥 이탈리아 관련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 wasn't supposed to feel like this when it was over. 여기서도 be supposed to 그 표현이 쓰였죠. 여기서 이제 부정으로 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It wasn't supposed to feel like this when it was ov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en it was over. 끝났을 때, it wasn't supposed to feel like this. 이렇게 감정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뜻이에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유, 괜히 사귀었어. 그냥 그러다 말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 훗날 내가 이 일을 생각할 때는 아휴 그냥 그때 그냥 뭐 하여튼 뭐 그런 놈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막상 깨지고 나니까 when it was over 깨지고 나니까 it wasn't supposed to feel like this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흥분하죠? 이거를 이런 대본 설명드리는 게 더 힘들어 사실. 그냥 이렇게 막 감정 표현 설명드리는 게요. 더 힘들어. 내 마음을 알란가 몰라. 자, 우리의, 마음 넓은 로스가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해요. 레이첼을 이렇게 끌어 안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Oh, Rachel, come here. Come here. Listen. You deserve so much better than him, you know? You deserv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deserve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글쎄, 단어 외울 때 이거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외우죠? 뭐,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시는데, 이 사람들 그 회화상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게 deserve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뭐뭐할 자격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그게 deserve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ou deserve.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너는 뭐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뭐할 가치가 있어. You deserve so much better than him. 그 녀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much는요, better than, 비교급을 꾸며주기 위해서 much가 나온 거고요. 또 그 much를 꾸며주기 위해서 so가 나온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so much better than, so much better than him.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레이첼, 이리 와봐. 괜찮아. 야, 사실, 네가 아까웠어. 뭐 이런 의미죠, 그죠? 넌 그 사람보다 훨씬 나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mean, you should be with a guy who knows what he has when he has you. You should be with a guy. You should be with a guy. 너는 그런 남자랑 함께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예요? 뒤에서 설명을 해줬죠. Who knows what he has? Who knows what he has? 자기가 뭘 가졌는지를 아는 남자랑 너는 함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When he has you. 좋은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너를 가졌을 때, 즉 너의 남자친구일 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알고 있는 그런 남자랑 함께 해야 돼.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남자랑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로스가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야, 자기. 자기라는 그 뉘앙스로 지금 그 틈새를 삐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이첼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로스, I don't know which way is right. 로스, 근데 말이야,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 Which way is righ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ich way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패턴입니다. Which로 시작하는 패턴인데요. 오늘 공부하실 패턴입니다. 여기서 그냥 which way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길,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할게요. 어떤 길이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 로스가 놀래요. What? 왜, 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로스의 그 품 안에 아직 안겨있는 레이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so sick of guys. sick of 그러면요. 보통 이제 sick 그러면 아픈 이런 뜻인데 그냥 sick of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증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스의 품 안에 안겨서 레이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m so sick of guys. 아, 이제 남자는 아주 신물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왜 웃었냐면 로스의 표정이 그 레이첼 등 뒤에서 이렇게 레이첼 안고 있는데 로스의 표정이 이렇게 굳습니다. 예, 지금 이제야 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레이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남자는 지긋지긋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스, I don't want to look at another guy. 자, 점점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 로스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don't want to look at another guy. 이제 남자는 만나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고요. 거기다 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I don't want to think about another guy. 이제 남자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I don't even want to be near another guy. 자, 지금 이제 레이첼이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 don't even wanna be near another guy.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남자 근처도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스가 레이첼 이렇게 안고 있다가 겁이 나고 이렇게 놉니다. 놓으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은 겁니다. 자, 이때 레이첼이 또 미안하죠. 로스 보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h, Ross, you're so great. Yeah. 아주 재미있는 커플입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로맨틱 했나요?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연기를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99강 예, 대본 간단히 공부를 했고요. 자, 발음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장이 굉장히 짧은 게 특징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빨리 듣고 빨리 발음해 봅시다. I've been better. 좋습니다. I've. 그런데 거의 뭐 v 이것도 뭐 그렇게 발음해 주실 필요 없어요. 그죠? I've been bette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ave 하고 been 하고 같은 비읍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ve been better 이렇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뒤에는 TT는 real 발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I've been better.
한 번 더 해볼게요. I've been better.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듣고 따라해 봅시다.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Be supposed to. 예, 그 표현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부정이죠. 그래서 I wasn't supposed to. I wasn't supposed to.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I wasn't supposed to care about this guy. 네, 잘하셨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기초 영어 회화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출근에 야근에 회식까지 피곤하다, 피곤해. 당신 그러고 보니 배도 나오고 체중이 좀 불어난 것 같아. 운동 좀 해. 아유, 그놈의 운동. 시간이 나야지 뭘. 모르는 소리. 요새 걸음아 날 살려라 걷기 운동 몰라요? 그게 뭔데? 제대로 걷기만 해도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비결이죠. 그런 게 있어? 이번에 새로 나온 워크 한번 찾아봐요. 왜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깜짝 놀랄 비밀을 알려준다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서점으로 운동하러 가야겠네. 워크. 일부 걸으면 암은 백부 달아난다. 토마토 출판사. 자, 오늘부터는요, 예, 휘치로 시작하는 패턴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휘치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when이나 where보다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죠? 많이 쓰진 않는데 독특한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which 그러면 주로 이제 선택하는 거죠.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것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which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which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회화 패턴 그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첫 번째 which의 패턴은요. which way. Which way 이렇게 나왔습니다. Which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way까지 붙여서요. 그냥 which way, which way 요거를 하나의 단어처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회화하다 보면요 어디로 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어느 쪽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떠한 선택의 방향을 물어볼 때 많이 쓰는 게 휘치입니다. 그런데 휘치라고 외워두지 마시고요. 그냥 휘치 웨이까지 알아두세요. 그냥 같이 하나의 단어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휘치 웨이. 아시겠죠? 휘치 웨이. 한 번 더. 휘치 웨이. 휘치 그러지 마시고요. 휘치 웨이. 한 번 더요. 휘치 웨이. 좋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휘치 해놓고 이걸 어떻게 문장을 만들지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휘치 웨이. 휘치 웨이. Which way? 좋습니다.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은 어디로 가나요? 우체국은 어디 있나요? 우체국은 어느 쪽이죠? 다 같은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물어볼 때 which way? Which way? Which way?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where is the post office?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도 상관없는데 where 하고요, which way 하고 굳이 구별을 좀 하자면요, where 보다는 which way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나 질문 받는 사람 눈앞에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어. 그럴 때 어느 방향이죠? 어느 길이죠? 이렇게 표현할 때 which way입니다.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지금 양쪽 길이 있어.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우체국은 어느 쪽인가요? 그렇죠.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한 번 더.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보통 이 미국 그 영화관을 가면요. 물론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우리 그 특히 우리 유학생들은 특히 뭐 돈이 없잖아. 그죠? 바듯하게 뭐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1년 차 정도 되면요. 1년 차들은 주말에 할 게 없어. 그렇죠. 뭘 하겠어, 거기서. 아는 사람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거나 뭐, 이런 거 빼고는 하는 게 없어요. 교회라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보통 이제 그, 다운타운 가면 이제 영화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멀티플렉스에 다, 영화관 그 안에 그, 개봉관들이 여러 개 있는 그 멀티플렉스인데, 물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보통 이제 아침에 갑니다. 일요일 아침에 표를 끊어.
왜냐하면 영화표가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은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 아침 표를 끊어요. 영화를 봐. 거기 좀 특이한 게 그 안에 보면요. 이 요원이 있죠. 요원. 경비요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직원이 없어요. 그 안쪽에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아침에 영화 한 편 보고 또 옆에 영화관 들어가서 영화 보고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예. 근데 그런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게 뭐 불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아, 불쌍해. 아, 유학생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나는 뭐 유학 가서 좋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예, 좀 불쌍합니다. 그러다 이제 또 잘못 나가서 뭐 출입구 잘못 찾아갖고 또 잡히고 또 자, 그런 건 우리가 이제는 본받지 맙시다. 예. 자, 뭐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런 낯선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출구가 어느 쪽이죠? 그렇죠. 이럴 때 where 이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which way가 좀 더 구체적이겠죠. 출구 어디 쪽이죠? 출구는 어느 쪽인가요? 해보세요. 그렇죠. 태연스럽게 물어봐야 돼. 다른 영화 보려고 하다가 걸렸다 하더라도 태연스럽게. Which way is the exit? Which way is the exit?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it 그러면은 출입구란 뜻이죠. Which way is the exit? 좋습니다. 자, 뭐 영화관 절대 그렇게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Which way 다음에 뭐뭐는 어디 있죠? 그래서 비동사가 나온 형태를 간단히 봤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또 장소 뭘 많이 찾나요? Police station. 이것도 많이 찾죠, 그죠? 경찰서. 경찰서 어느 쪽인가요? 어우, 정신없어. 경찰서 어느 쪽인가요? Which way is the police station? 다시 한번요. Which way is the police station?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요. Which way is the police station?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where하고 which way도 이것도 같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where로 물어볼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which way로 물어볼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 배운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가면요. 둘 다 못 써. 둘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는 둘 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끄집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hich way 다음에 이제 비동사 나오는 걸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동사 사용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번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나요? 그렇죠? 그냥 나오죠?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가나요? Which way did they go? Which way did they go? 일반 동사입니다. Which way did they go? 다시 한번요. Which way did they go? 고동사가 나왔으니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나요? 여기에서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Which way 먼저 나오고요. Which way? 그렇죠. 여기서는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꼭 have to, 뭐 will. 미대형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현재형으로 쓰셔도 무난합니다. 알아들어요. Which way do I go from here?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Which way do I go from here? 뭐라고요? 다시 한번. Which way do I go from here? 현재형으로 하셔도 구태여 이거를 뭐 어색하게 해석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아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참고로요. Which way do I go from here? Which way do I go from here?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Which way do I go from here? Which way do I go from here?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잊어버렸어. 옆에 사람한테, 옆에 운전자한테 물어보겠죠?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해보세요. 그렇죠. Which way do I go from here? Which way do I go from here? 좋습니다. 자, 뭐 굳이 우리가 배웠던 패턴을 또 넣고 싶으면요. 뭐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4번 같은 경우.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뭐 가이드를 하던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배려를 해서 물어보는 거죠. 저기 손님,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쪽으로? To where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죠? 안 하면. Which way를 쓰란 말이야.
아시겠죠? Which way? Which way do you wanna go? 간단하잖아. 다시 한번요. Which way do you wanna go?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Which way do you wanna go? 한 번 더요. Which way do you wanna go? 여러분들이 간단하다, 패턴 쉽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으로 그러면 to where 이런단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왜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되는지 뭐가 아리까리한지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를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Which way를 알아두세요. To where 이런 거 하지 말고 where 혹은 which way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이럴 때 그냥 where만 쓰기는 조금 애매하죠. 또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which way? 그렇죠. Which way? Do you wanna go? Which way do you wanna go? Which way do you wanna go?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Which way do you wanna go? Which way do you wanna go? Which way? 아시겠죠? Which way? 좋습니다. 또 뭐 흔하게 쓰는 패턴을 하나 더 넣어볼까요? 뭐 5번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것도 뭐 운전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손님 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나요? 글쎄요. 영어가 안 돼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공항가요. 공항가. 자, 공항가. 자,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나요? 그렇죠. 방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which way를 던져주세요. Which way do I have to turn? 이렇게 하면 되겠죠. Turn 그러면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나요? Which way do I have to turn?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되나요? Which way do I have to turn?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나요? Which way do I have to turn? Which way? Which way?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그 which way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which가 들어가는 그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회화책이나 모든 문법책에 which가 사실은 그게 대답을 못 받아요. 그죠? what, where, how 뭐 이런 거 막 열심히 배운 다음에 which 맨 끝에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제까지 which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냥 아 which 어느 건 이거래. 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회화를 할 때도 which를 집어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일빵빵 가족들은 which way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씁시다. To where 이런 거 하지 마. 아시겠죠? Which way? Which way? Which way? 좋습니다. 오늘 which로 시작하는 패턴 첫 번째 패턴을 공부를 했고요. 자, 여러분 벌써 99강입니다. 예. 다음 시간 100강인데요.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시간 되실 때 복습 조금 해 두시고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복습강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공부한 걸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100강에서, 예, 드디어 대망의 100강에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